건물 내부를 걷다 보면 한 번쯤은 벽에 붙어있는 철제 사각 박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철제 박스를 열어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전기 기구들이 복잡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스가 바로 분전반입니다. 분전반의 상부에는 메인 차단기가 있고 그 아래 양측에는 분기회로 차단기가 존재합니다. 메인 차단기의 1, 2차 측에는 간선을 접속하고 분기회로 차단기의 1, 2차 측에는 분기선을 접속합니다. 여기서 먼저 간선과 분기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전반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나무의 수분 공급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나무는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그 수분을 줄기로 보내고 줄기에서 가지로, 가지에서 잎사귀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분전반에서는 메인 차단기 1차 측 간선이 뿌리와 같이 전력을 공급받아 줄기 역할을 하는 메인 차단기 2차 측 간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지의 역할을 하는 분기선으로 전력을 보내주고 최종적으로 부하로 전력을 보내게 됩니다. 메인 차단기의 1차 측은 분전반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2차 측은 분전반 내부 분기선에게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렇다면 메인 차단기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차단기의 1차 측과 2차 측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1차 측 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차단기가 온 상태가 된다면 1차 측 간선과 2차 측 간선이 연결되어 2차 측 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차단기가 오프 상태가 되면 1차 측과 2차 측이 분리되며 2차 측 간선에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단기는 전류가 흐르는 길인 전로와 회로 내의 전력 기기들을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과전류란 전선이 버티지 못할 만큼 큰 전류 또는 전기 기기들이 정상 동작하는 데 있어 필요 이상으로 큰 전류를 의미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구리, 알루미늄, 합금과 같이 도체를 이루는 재료, 단면적 등에 따라 허용 전류가 결정됩니다. 도체의 허용 전류보다 더 큰 전류가 전선에 흐르면 뜨거운 열이 발생하며 전선이 녹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 기기에 필요 이상의 큰 전류가 흐르게 되면 기기의 고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기는 이러한 과전류로부터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회로에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차단기는 자동으로 오프 상태가 되며 1차 측과 2차 측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MCCB라는 차단기를 분전반의 메인 차단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전기 공급 방식에 따라 차단기의 극수를 선정합니다. 극수가 두 개인 차단기는 단상 2선 공급 방식, 극수가 세 개인 차단기는 3상 3선 공급 방식, 극수가 네 개인 차단기는 3상 4선 공급 방식입니다. 이는 MCCB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차단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전반의 전원은 어떤 공급 방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3상 4선식입니다. 3상 4선식은 전력선 3가닥과 중성선 1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력선 3선은 차례대로 L1, L2, L3라고 표기하며 중성선은 N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때 전력선 2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380V입니다. 즉 L1, L2 사이에, L2, L3 사이에, L3, L1 사이에 모두 380V의 전압이 인가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력선과 중성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220V입니다. 즉 L1, N 사이에, L2, N 사이에, L3, N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220V가 됩니다. 우리나라 표준 전압 220V는 이와 같이 전력선 한 가닥과 중성선 한 가닥을 연결하여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선 두 가닥은 간선으로부터 분기되며 분기회로라 하고 분기회로 차단기로는 누전 차단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등, 콘센트 등 모든 부하들은 누전 차단기를 거쳐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누전 차단기의 역할은 배선 차단기와 마찬가지로 차단기의 1차 측과 2차 측을 연결하고 분리하며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누전 차단기는 누전을 감지하고 회로를 차단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전이란 전선로의 손상 및 절연 파괴 등으로 인해 전류가 도체 외 원치 않는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누전 차단기는 배선 차단기의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며 누전 감지까지 하는 아주 훌륭한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왜 기능이 더 좋은 누전 차단기를 메인 차단기로 사용하지 않고 분기 차단기로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누전 차단기를 메인 차단기로 사용하고 배선 차단기를 분기 차단기로 사용했을 경우 하나의 분기회로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경우 배선 차단기는 누전을 감지하여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메인 차단기인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여 누전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회로들도 함께 차단이 됩니다. 반대로 배선 차단기를 메인 차단기로 사용하고 누전 차단기를 분기 차단기로 사용했을 경우 하나의 분기회로에서 누전이 발생했을 경우 누전이 발생한 회로만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인 차단기로는 배선 차단기를, 분기 차단기로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며 이와 같이 올바르게 시설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두 차단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차단기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빨강색과 노랑색을 구분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각각의 차단기에는 트립 버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트립 버튼은 차단기의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한 버튼으로 버튼을 누르면 차단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분전반의 차단기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색상의 트립 버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강색 트립 버튼을 가진 차단기가 바로 배선 차단기이며 노란색 트립 버튼을 가진 차단기가 바로 누전 차단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분전반에서 사용하는 두 종류의 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분전반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도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절연 전선, 두 번째는 바로 버스바입니다. 버스바는 전류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단단한 금속 막대입니다. 버스바는 단단하고 평평하며 동일한 단면적을 가진 전선보다 더 많은 전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바는 단단하고 구부리기 힘들기 때문에 배선이 짧고 변동이 없는 분전반 내부 차단기들을 연결할 때 사용하며 거리가 먼 곳까지 배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전선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전반의 좌측에는 버스바로 된 접지 단자가 존재합니다. 접지 버스바의 한 단자는 접지봉 등을 이용하여 대지로 접지 공사를 하고 다른 단자들에는 부하의 접지 단자 또는 외함 등에 연결하여 접지 공사를 합니다.